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그동안 세계 각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간의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징수 및 경영 환경 악화로 미중 간 디커플링 추세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국 이탈을 가속화하며 미래의 글로벌 정치 경제 발전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충격으로 중국 본토에 의존하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라인이 대거 중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7일 애플사는 이례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중국의 생산 둔화와 수요 감소가 초래됐고 분기 수입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3주 전 발표한 판매 목표도 수정했습니다. 이후 퀄컴, 인텔,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친펑 재미 시사 논설위원은 애플 제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소비자 수입이 줄고 소비 심리도 낮아져 올해 중국 시장에서 애플 제품의 매출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 전염병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격리 관찰된 후 발병하기까지 무려 27일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광저우 리완 당국에 따르면 1월 22일 우한에서 온 판모 씨의 가족 6명은 24일부터 전원 집에 격리된 채 14일간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판모 씨는 2월 7일에 의학 관찰이 만료된 후 2월 20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판모 씨의 사위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인 22일 판모 씨의 부인과 외손자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공군은 최근 후베이성 우한에 의료진 2,6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한시 타이캉 퉁지병원과 후베이성 광구 모자보건병원에 방역 및 확진자, 응급처치 임무로 투입됐습니다. 이는 앞서 허선산 병원을 지원한 사례를 모델로 삼았고 의료진은 항공 및 철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로써 후베이에 방역을 지원한 중공군 의료진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우한에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허선산 병원 을 짓고 각 지역 군병원에서 1,400여 명의 의료진을 차출해 업무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허선산 병원을 군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해 계엄령과 유사한 군사관제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한 봉쇄 후 각지에서 오는 기부 물품을 개인이 갈취하는 사례가 제보됐습니다. 25일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는 우한의 도시관리원이 트럭을 멈춰 세우고 채소를 묶음 단위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네티즌은 트럭 운전사가 채소가 쓰촨성에서 기증받은 구호물자라고 설명해도 도시관리원이 막무가내로 채소를 가져갔다면서 산적과 다를 바 없다고 탄식했습니다.